위기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문을 활짝 열고 손님들을 초대해온 하천 산천어축제와 홍천강 꽁꽁축제, 그리고 인제 빙어축제. 올해에도 언제나처럼 겨울이 찾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접경 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화천군은 홍천에서만 인제군은 청정 지역이던 강원도마저 남김없이 삼켜버린 코로나19의 그림자. 서민들이 제사를 깎아가며 방역에 최선을 다했지만 코로나19의 기세는 꺾일 줄 몰랐고 지역 경기는 무참히 무너져갔습니다. 지역마다 겨울 축제 준비가 한창이어야 할 시기. 강원도의 축제들은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강원도의 얼음 낚시 축제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인제 빙어 축제. 겨울철 이상 고온 탓에 얼음이 단단히 얼지 않아 수차례 위기를 겪기도 했는데요. 원조 겨울 축제가 그 정도로 쉽게 무너질 소냐? 인제군은 빙어호에 물막이 보를 설치하는 등 안정적인 결빙을 위한 갖가지 노력을 기울였고 몇 년의 축제 무산에도 변함없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문 닫는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올겨울 빙어호에 또다시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그 관광객들 안전과 인제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아쉽게도 취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홈타운으로는 초대 못해도 홈페이지로는 초대할게요. 아쉬운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온라인으로 출동한 인제 빙어 스노온. 올겨울 다양한 경품이 걸린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인제 빙어 축제의 대표 캐릭터인 스노온 캐릭터를 이용해서 이모티콘 무료 배포 이벤트, 추억의 사진 응모전을 통해서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나저나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면 준비된 빙어는 다 어쩌죠? 크기가 작고 아담하다 보니 물통마다 수십 마리씩 채워가곤 했던 은빛 요정. 재고 처리는 문제 없나요? 다행히 저희 인제 자연산 빙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계약 문제나 이런 문제는 크게 빚어진 문제들은 없었습니다. 낚시의 손맛도 좋지만 인제 빙어 축제의 별미는 뭐니뭐니 해도 싱싱한 빙어 맛. 올해에는 이 요리들을 맛볼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인제 빙어호 마을에 오시면은 다양한 그 빙어 식당들이 운영 중입니다. 그 지역 내 방문하셔서 다양한 빙어 요리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인제 빙어 축제의 그리운 맛은 변함없이 인제군의 식당에서 즐길 수 있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기. 가장 아쉬운 건 위축된 지역 상권. 겨울 대목을 기대할 수 없는 거리가 더욱 쓸쓸해 보입니다. 섭섭하죠. 왜냐면 이게 해마다 하는 행사잖아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취소됐다 그러니까는 이제 지역 사람으로서는 일단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없으니까 많이들 섭섭해 하시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금년도 축제는 아쉽게도 이제 취소가 되었는데요. 그 22회 빙어 축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관광객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고 또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축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첫 막을 올린 강원도 겨울축제의 후발주자 홍천강 꽁꽁축제. 이미 자리 잡은 타지역 축제들 틈에서도 짜릿한 송화의 손맛을 무기로 많은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으며 빠르게 인기몰이했습니다. 알지, 내가 저 손맛 잘 알지. 지난 1월 겨울폭우로 축제장 얼음이 모조리 쓸려가는 역경 속에서도 부교낚시라는 대안으로 홍천강 꽁꽁축제는 손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는데요. 하지만 올 겨울엔 일찌감치 축제 전면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방역이든 축제든 할 거면 제대로 하겠다는 스타일. 코로나19에 맞서 초강수를 두기로 한 겁니다. 빙어와 달리 홍천강 꽁꽁축제의 송어는 지역 양어장에서 미리 계약해 기르는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무단 방류할 수도 없는 상황. 처치 곤란이 된 송어들은 기업체에 대량 납품하는 등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 벌써 단단히 얼어붙은 화천천. 200만 명 가까운 인파가 발도장을 찍었던 이곳에 올 겨울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까요?
앞선 두 지자체와 달리 화천군에선 아직 산천어 축제 공식 취소를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축제 준비를 지금 전혀 안 하고 지금 선등거리만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안정되면은 나라 축제 이사회를 통해서 축제 여부도 아마 결정될 것이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희가 지금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1월 겨울 폭우로 화천 산천어 축제 역시 개막 직전 애를 먹었습니다. 이상 고온 속에서 겨우 얼린 얼음을 지키고자 하늘에서 내리는 비까지 모두 퍼냈던 화천 군민들. 따뜻한 겨울 날씨와 아프리카 돼지 열병, 그리고 당시 우한 폐렴이라 불리던 초창기 코로나19까지. 도저히 정상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화천군은 단합과 정성으로 23일의 축제 일정을 무사히 소화해냈습니다. 2020년도 산천어 축제도 이상기온이라든지 폭우, 코로나19로 인해서 활성화를 못 시키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악조건이 겹쳤던 만큼 지난 축제의 흥행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방문객이 4분의 1로 줄다 보니 농특산물도 많이 남아 화천군에선 주민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판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축제 못하면 올해 농특산물은 또 어쩌나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올 겨울 축제를 위해 계약된 산천어는 75톤 분량. 예년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적은 수량이지만 사실상 축제장에 풀어놓을 일이 없어지면서 또다시 애물단지가 돼버렸습니다. 재고 산천어는 어묵이나 비료 원료로 가공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다음 겨울에는 내가 왕창 잡아줄게. 그래요, 어쩔 수 없지만 이 또한 지나가겠죠. 이런 때라 해도 연말은 다가오고 희망찬 새해는 떠오르는 법. 더 나은 2021년에 기약하며 화천군 선등거리는 변함없이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우리 화천군의 랜드마크인 그 중앙로 선등거리는 그래도 그 조성을 해서 국민들에게 그나마 어렵지만 희망을 주자. 그런 차원에서 선등거리는 조성을 해서 불을 밝힐 겁니다. 가장 활기가 넘쳐야 할 시기지만 잠잠한 화천 읍내. 코로나19 때문에 문 밖을 나서기도 두렵습니다. 지난 1월 흥행을 보장할 수 없다 해도 축제를 열자고 함께 힘내던 주민들이지만 이번만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겨울 축제 원래 막 시끌벅적 해줘야 되는데 네. 축제 다 못할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당연히 못하는 게 원칙이 그 축제 해가지고 크게 더 사건 일어나는 것보다 안 해가지고 조용한 게 나아요. 아쉽죠. 하천을 알리는 유일한 건데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군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경기가 힘들지만은 산천어 축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화천 군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축제로 겨울 농사를 짓는 강원도에선 해마다 한파 매서운 줄 몰랐습니다. 추위조차 강원도의 특산물이었고 척박함조차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였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사랑하던 겨울 왕국은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문을 꼭꼭 걸어 잠글 예정입니다. 손님을 맞을 수 없어 유난히 추운 겨울.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소양강과 홍천강, 북한강은 열심히 스스로를 얼려갑니다. 아쉬움을 삼키는 만큼 새해엔 더 나은 시간들이 찾아오겠죠?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들 꼭 안녕하세요.